자, 이번에는 소고양이 자세를 통해서 척추의 움직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엎드려서 테이블 포즈로 기어가는 자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손을 손바닥을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에 위치하실 거고요. 골반 아래 무릎을 내려놓으세요. 무릎을 약간 벌려서 발등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것을 테이블 포즈, 기어가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소고양이 자세의 기본 포즈세요. 이제 척추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실게요. 꼬리뼈 있는 부분을 요추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요추를 바닥으로 쭉 내리면서 척추, 흉추의 움직임을 쭉 가져보세요. 턱을 하늘로 밀어내면서 숨을 한번 마시세요. 소자세입니다. 내쉴 때는 꼬리뼈, 요추부터 말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등을 동글게 마세요. 그리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십니다. 고양이 자세. 한 번 더 마시고 소자세로 갔다가 내쉴게요. 고양이로 등을 동글게 말아서 손바닥으로 최대한 몸을 위쪽으로 밀어보세요. 마시고 한 번 더 소자세. 내쉽니다. 고양이로. 자, 천천히 정면으로 중립 상태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발끝을 세우고 소고양이 자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양 발끝을 세워서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쓰면 조금 더 깊게 소고양이 자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자세부터 가겠습니다. 자, 꼬리뼈 요추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힙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힙 오픈이란 양쪽 등근에 힘을 줘서 살짝 벌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힙 오픈을 만든 상태에서 마시면서 턱을 하늘 쪽으로 소자세로 갑니다.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로 가고 이때 발끝으로요. 바닥을 꾹 누르면서 조금 더 어깨를 하늘로 밀어내고 복부도 등과 가깝게 붙여봅니다. 후, 고양이 자세. 마시고 소자세, 힙 오픈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볼게요. 내쉽니다. 고양이. 자, 견갑을 조금 더 꾹 밀어냅니다. 마지막, 소자세로 가시고 내쉽니다. 고양이 자세로. 마치 성난 고양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고양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천천히 다시 중립상태로 돌아오시고 자, 이제 소고양이 웨이브로 한번 연결을 해서 척추의 움직임과 전신의 움직임을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보내셔서 뒤꿈치에 가져다 대세요. 그리고 마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자, 몸을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어깨가 손목보다 앞으로 오신 상태로 오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을 뒤로 보내서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자, 이제 연결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마십니다. 고양이. 내쉴게요. 소자세로.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 마셨다가 내쉽니다. 자, 발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마무리하십니다.